재물의 운반위탁이야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자, 여러분, 내가 횡령은 뭐예요? 믿고 맡긴 물건을 먹어치우는 게 뭐다? 횡령.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가져가면 절도. 이렇게 했었죠? 맞아요?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? 잘 들어야 돼요. 여기서부터 의식을 잃으면 계속 잃으셔야 돼. 이번 주 내내 나를 째려보면서 봐야 돼. 자, 이제 보시면, 그러면 믿고 맡긴 물건을 띄어먹으면 횡령이고, 그렇죠? 남의 거 가져가면 절도예요.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. 자, 보시면 내가 얘한테 이 물건을 자꾸 들라고 그래요. 그럼 야, 그 화분 일로 옮겨봐. 일로 옮겨봐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내가 지시를 하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럼 내가 얘한테 완전히 맡긴 거야?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를 봐야 돼. 그렇지? 이렇게 지시하면 얘한테 맡긴 게 아니야. 근데 얘한테 뭐라 하냐면 이 짐을 주면서 야, 이거 있잖아. 저쪽 그 301호에다 갖다 줘라. 그럼 맡겨주고 그냥 가. 그럼 얘가 가다가 쓱 먹어치웠어. 그럼 이건 완전히 맡긴 거야, 안 맡긴 거야? 횡령으로 갑니다. 즉, 재물의 운반 이탁을 할땐 실질적으로 통제하느냐,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. 통제 가능성. 이해가지? 내가 완전히 얘한테, 야, 이거 네가 알아서 갖다 줘. 이런 데 띄워먹었으면 얘는 무슨 죄? 횡령죄. 내가, 야, 일로 옮겨, 일로 옮겨.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. 그러면 이거는 얘한테 맡긴 거야, 아니야? 얘가 먹었으면 무슨 죄가 된다? 절도죄.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자, 지게꾼 사건이에요. 지게꾼. 지게꾼이 요새 있나? 요새 지게로 나르는 사람 없죠. 옛날에는 이제 평화시장에 지게로 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, 시골에서 이제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평화시장으로 와요. 저기,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으로 와갖고 새벽에 와서 물건을 막 사요. 물건을 사갖고 요거를 어떻게 자기 고속버스에 싣고 가는 거야. 그래서 장사하는 거거든. 그럼 이제 이거를 사갖고 모아갖고 지게꾼한테 딱 맡겨. 지게꾼한테 메토에다 갖다 주세요. 이렇게 하고. 지게꾼이 알아서 여기다 갖다 주는 거야. 이렇게 가다가 날랐어요. 여러분 표정이 반응이 없네요. 날랐다는데도 별 반응이 없네요. 아주 날라갔어요. 자, 보세요. 자, 그럼 이 지게꾼 무슨 죄가 되냐 이거야. 그렇죠? 자기 거야? 타인 거야? 타인 거. 이게 자기 점이냐? 남의 점이냐? 이게 문제가 돼. 자, 이거 맡긴 거로 봐야 돼? 안 맡긴 거로 봐야 돼? 맡긴 거. 지게꾼한테 맡겨놨잖아. 그럼 지게꾼이 알아서 가는 거잖아. 그래서 뭐가 된다? 횡령죄로 가는 겁니다. 무슨 죄? 횡령죄. 이해할 수 있지? 그다음에 이거는 자 옛날에 판례야. 옛날에. 지금은 통신망이 발달해서 또 다를 수 있어요.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. 옛날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갖고 찾아다녔다 그랬잖아. 아니 뭐 그럴 지도도 필요 없어요.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.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을 때는 부산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올라타면 가요, 거기까지. 그쵸? 그게 옛날 사람들이 뭐, 갑자기 길 찾아, 잘 찾았다는데, 제가 속으로 아무 말을 안 하지 마. 그쵸?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. 지금은 막, 8시 방향 이럴 때마다 막 미치지 않겠어요? 뭐, 가다가, 8시 방향, 그럼 8시 그리고 있잖아요. 8시가 어디야? 그러고 막 찾고, 그쵸? 막 딱, 이러고 막 이렇게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도 같이 돌아. 갑자기 8시 방향 이러다가 갑자기 내비가 이렇게 돌면 내가 어디야?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헷갈리잖아. 뒤에 경적 울릴 때 아예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. 그렇죠? 이 지하철 요새 막그 내비게이션 어렵잖아.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사람이 부산 주소지를 줘. 화물차한테. 부산 어디 어디다 갖다 주라 그러면 화물차가 그냥 찾아가는 거야. 혼자서. 짐을 싣고. 지금이야 어디 가는지 다 나오잖아. 지금 뭐 택배 기사 어디고 탁탁 통제하지만 지금하고 생각하면 달라요. 그냥 옛날에 출발하면 누가 알아서 다 하는가? 트럭 운전사가 화물차 운전사가 혼자 다 가는 거야. 그래서 이걸 먹어치웠어. 그럼 무슨 죄? 횡령죄. 그래서 지게꾼하고 트럭은 뭐로 간다?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경비실 아저씨 있잖아. 경비실 아저씨가 이제 외부 사람 침투하는 걸 막아야 돼안 막아야 돼? 근데 그 경비실 아저씨가 이 우리 학원에 있는 금고를 털었어요. 자, 횡령일까 절도가? 금고를 그 아저씨한테 맡겨놓은 거야. 그냥 외부에서 지키라고 한 거야.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털면 뭐가 돼? 절도잖아.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, 자, 옛날에 기차에 수화물칸이라는 게 있었어요. 뭐가 있다? 수화물칸.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다 이제 짐을 싣고 가는 거야. 철로를 따라서. 근데 하도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생필품이 부족하잖아요. 그러니까
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이야 옛날 70몇 년도 팔레 이런 것들이니까.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갔는데 여기를 지키는 경 그 사람을 둔단 말이야. 이 열차에 올라타서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막는 경비 아저씨가 있는 거야.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수화물 칸에 있는 걸 먹어치웠어요. 절도다 횡령이다. 응? 이 아저씨가 여기 맡겨놓은 거야. 여기 지키라고 세워놓은 것뿐이야. 그러니까 뭐로 간다? 절도. 그래서 팔레 세 개 다 한 거야. 자, 지게꾼 먹어치우면 횡령. 화물차 횡령. 기차 그 수화물 칸 친 길이 아저씨 절도.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, 없어요? 어떤 놈이 도전 정신을 갖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면 또 바뀌는 거야.